그래서 정의는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는 내가 100억의 재산을 10명의 자식한테 놓아줄 때, 정의로 놓아줄 때는 어떻게 되겠죠? 공산주의로 놓아줄 때는 10억씩 10명의 자산을 줘야 되겠죠? 그런 공정한 분배일까? 아닙니다. 능력 따라 줘야 돼요. 둘째 아들은 기계를 잘 만진다. 그러면 공장을 차려줘야 돼. 셋째 아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그림만 가르쳐주면 돼. 돈 주면 안 돼. 내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재산을 그림 잘 그리는 아들한테는 줄 필요가 없는 거야. 내 말 알죠? 네가 고생을 해봐야 그림을 잘 그려. 열심히 그림 예술가야. 돈이 있으면 예술가는 어떻게 돼? 마약을 하게 돼. 타락하게 돼. 그저 예술가는 배가 고파봐야 혼이 담긴 그림이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술가 아들한테는 야, 너는 그냥 학교나 가라. 미술이나 그럼 네 좋아하는 거 그리라. 그리고 단칸방 하나 얻어줄 테니까 거기서부터 그림 그리고 살아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사업을 잘하는 아들한테는 재산의 절반을 주는 거야. 다른 아들이 시비 걸까요? 네가 돈 벌면 나중에 형들 좀 간수해라. 동생들 간수해라. 이게 자본주의예요. 맞아, 맞아요. 예? 이걸 공평이라고 그래. 공평이야. 똑같이 나눠주는 거는 평등이고, 공평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는 거야. 그게 진짜 상속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어, 누구 다섯 명인가 다섯 명. 야, 아버지 재산 열다섯 명이 똑같이 놀아. 이런 썩어빠진 세상이 이 물질에 한장한 이 세상이야. 동생이 몸이 좀 약하다 그러면 형이 자기 걸 양보해야 돼. 야, 형은 몸이 건강하니까 네가 내 거 가져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형이 그렇게 안 할 때는 아버지가 죽으면서 야, 저 막내는 몸이 약하니까 내 재산의 반을 줘라. 응? 마태만 몸이 건강하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쬐끄만 가져가라. 이게 아버지가 해줘야 될 일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열 명이니까 똑같이 가져가라? 이거를 지금 주장하면서 재판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죠? 네. 많이 달라는 사람한테 많이 줘버려. 포기해버려요. 그게 복받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평등은 잘못됐다는 거 이해가죠? 네. 공평은 뭡니까? 능력 다섯 달란트를 맡긴 사람한테 한 달란트 줬던 거 뺏어가지고 주는 거. 네. 이게 공산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왜 하늘이 유교, 유대교에서 기독교에서 다섯 달란트 맡긴 사람, 두 달란트 맡긴 사람, 한 달란트 맡긴 사람 중에 한 달란트 지키고 있는 그 사람 거 뺏어가지고 다섯 달란트 줘버릴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것이 바로 공평을 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평등을 해야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죠? 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오늘 못 알아들으면 큰일이야.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 엔드지! 허경영.